이게 함경시의 30m 현풍장의 소고래 국밥. 소고래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고래. 이건 그 소가죽의 겉피와 암피 사이에 있는 그 고기랍니다. 이게 기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름이 안나네요. 아주 그 먹으면 부드럽고 흘러들하고 여기에 그 이와 같이 이게 이제 그 뭐냐 선지 선지를 곁들여서 국밥을 끓이면 맛이 아주 그 기가 막히게 납니다. 그래서 선지를 넣고 소고래에 대파가 엄청 들어가는데 이 대파는 달달한 거죠. 그렇죠? 자, 씹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기름덩어리처럼 보였는데 뭐 씹어보니까 이게 그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뭐 같아요? 그거 같아요. 부드러운 맛 최고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지 진열에 좋은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와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대한민국에서 이 지역 현풍 창녕, 고령,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고유한 소고래 국밥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황티앙시 베트남 댁이죠. 15년 전에 국밥집을 시집 와서 지금은 아주 소고래 국밥 달인이 되셨네요. 달인. 이게 바로 이제 황티앙시 어머니가 전수해 주신 맛입니다. 지금은 아주 여유가 만만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붙었어야죠. 이야, 간간이 또 소고기 살덩어리가 붙었네 이거. 이거는 덤인가요? 소고기랑 맛있지. 알아주지요. 막걸리 하나 줘, 막걸리. 막걸리야? 여기에 막걸리가 붙어야 되겠더라고. 안주가 역시 이게 이 장터에서는 이 국밥이 막걸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거기에 소고래 국밥에는 특히나 이게 대구의 비슬산 막걸리 넣고 자, 이 막걸리에 소고래 안주로 곁들이시면 이건 뭐 두리없다 하나 쓰러지셔도 이렇게 손으로 딱 씻는 맛. 그리고 이 소고래의 선지를 곁들여서 와 안주. 실례하네요. 처음 보는데요. 처음이세요? 네. 저번에 안 알림 무게가 있어.
Thank you.